뭐라고요?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요? 그러면 치아보험으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기존에 치료받았던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보존치료 아니면 앞으로 치료받을 크라운 임플란트 미리 준비하세요. 좀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요, 치아보험에 대해서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자, 오늘은요, 치아보험, 특히 보험가입 전에 치료받았던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뭐 복합레진, 크라운을 했으면 보험가입 이후에 혹시나 뭐 치아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임플란트나 혹은 다시 크라운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물론 약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존에 받았던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K0이죠 충치나 치아 우시증 아니면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이러한 질병 코드나 상해 S코드죠 상해로 인한 코드로 인해서 다시 단순 복구나 교체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코드를 받고 나서 임플란트나 크라운 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 그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중복해서 혹은 하나로 가입을 많이 했지만 치아보험의 핵심은 뭐냐면 크라운이나 아니면 기존에 보존치료 했을 때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영구치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영구치가 안 나고 유치만 있는 분들 혹은 우리가 발치해가지고 진짜 이 영구치가 아니고 가짜 이 뭐 임플란트나 아니면 틀니를 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보험금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5년이든 10년이든 15년 20년 전에 내가 치과치료 받았는데 다시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치아보험은 여유있게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준비하신 다음에 나중에 치과에 가서 일단은 보험가입 이후에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90일 이후에 치과 가서 치료를 하시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아무래도 치아보험을 내가 개수에 맞게끔 가입한 만큼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잘한 특약들이죠. 뭐 치아 발치한 다음에 발치 치료비나 엑스레이, 뭐 통원치료 여러가지 특약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넣으시면 보험료가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 치과에서 가장 비싼 비용인 보철,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 혹은 보존치료 중에 가장 값비싼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치료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험왕이란 주평은요. 치과치료 내 돈 내고 치료받지 말고 미리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무료로 받자. 무료로.